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먹고 기르자. 대마초 합법화 후 난리난 태국 근황.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는 지난 26일 대마초 합법화 후 태국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태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대마초를 기르자. 태국 정부가 내건 플랜카드입니다. 100만 그루의 대마초 묘목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대마초를 권장하는 행사죠. 대마초 재배는 휴대전화 앱만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집에서도 문제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이미 80만 가구가 가입했죠. 음식에 대마초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대마초 튀김, 대마초 주스, 대마초 샐러드 등 다양한 메뉴가 개발됐죠.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오남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자입니다. 16세 미성년자는 대마초를 과다 복용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피해가 늘자 음식당 대마초 입한 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외국인 사이에서도 이미 여러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